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건은 사실에 대한 태도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좋다거나 환경이 나쁘다는 사실보다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좋은 환경에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좋은 환경 때문에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쁜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나쁜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나쁜 환경을 핑계로 오히려 자신을 실패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칼 매닝거의 말은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해석 중심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고통을 만나거든 바른 해석을 통하여 그 고통의 쓴맛보다 그 고통 뒤에 있는 그 단맛을 음미할 줄 아는 인생의 고수요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극심한 고통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여 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불렀는데요. 바울은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사탄의 심부름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괴롭혔던 이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존 칼빈은 이 가시를 영적인 유혹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가시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비량 선교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이 물질적인 압박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사도 바울이 이 심각한 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견해와 또 그에게 간질이 있어서 설교 중에 자주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바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고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에게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울만의 문제인가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만의 가시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에 깊은 가시가 박혀서 장시간 독한 질병과 사투를 벌여야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깊이 박혀서 매일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밤을 지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와 형제, 이웃의 그 지독한 말로 인하여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의 가시가 너무 깊이 박혀서 매일매일 죽어라 일하는데도 점점 그 빚의 올가미가 숨통을 조이는 분들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시를 좀 빨리 빼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가시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빼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가시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내 친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 가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나요?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가시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그 가시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작업을 해나가길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붙여준 그 가시의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의 불평거리가 아닌 우리의 감사거리로 바꾸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붙인 가시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이 가시를 교만을 막아주는 울타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바울은 가시를 교만을 막아주는 울타리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로 보호의 울타리를 다 쳐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심지어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는 교만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한 천국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요.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잠시만 방심하면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만으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교만이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초라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교만이 뿌려놓은 못에 그 발이 찔려 쓰러진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가시를 이용해서 자신의 교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계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만 쳐다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이지만 그 가시가 하는 기능을 살펴보니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감사거리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고통이라 부르지 말고 교만 방지턱이라고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선물이라고 여긴다면 나를 찌르는 그 가시의 모든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내 교만의 높이가 차츰차츰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가시의 고통을 오히려 감사로 바꾸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붙인 가시의 또 다른 이름 둘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기도의 깊이를 알려주는 수심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기도의 깊이를 알려주는 수심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자기 기도의 깊이가 매우 깊어졌다고 고백하는데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횟수를 채웠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이고 완전수, 완성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이것은 온전한 짐승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온전한 상태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요구와 검토와 승인이 이미 완벽하게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세 번 기도한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세 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 올라가서 척 달라붙는 그런 기도, 농도가 매우 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바울의 기도는 매우 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와 다른 응답이 왔을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고마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요, 고린도서 12장 9절 중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기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그 기도, 그 하나님의 응답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시가 만들어내는 기도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고난이 첨가될 때 훨씬 더 깊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얕은 기도가 깊은 기도로 바뀌려면 가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짧은 기도가 긴 기도로 바뀌려면 가시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시작하고 채 5분도 안 되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요. 머리는 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데 이 다리가 자꾸 일어나려고 해가지고 겨우 조금만 더 앉아 있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합니다. 그 고통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로 꽁꽁 묶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찌르는 가시는 우리의 기도를 돕는 협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의 고통이 너무 세지 않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시 가운데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진실하게 만나는 기도의 동역자로서 이 가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붙인 가시의 또 다른 이름 셋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진짜 은혜를 뽑아내는 용광로라고 불렀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통과하면서 진짜 은혜가 만들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순도 100%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금이 조금 들어있는 이 금광석은 이 높은 온도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깨끗한 금과 쓸모없는 돌멩이가 분리됩니다. 우리도 이 가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순도 높은 은혜를 얻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돌멩이들이 다 걸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시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의 은혜는 이 가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은혜와 그 비교도 안 되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의 은혜는 순금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의 은혜는 도금 은혜인 것이지요. 순금 은혜는 까지고 패일수록 더 깨끗한 은혜가 보이지만 도금 은혜는 겉으로는 아주 은혜로운 것 같으나 까지고 패일수록 추한 쇳덩이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금 은혜가 아닌 순금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시를 통과하다 보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러던 사람이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용광로는 뜨겁고 용광로는 괴롭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다가 그냥 이대로 녹아 없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정금과 같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거길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진짜 은혜를 장착한 진짜 성도가 되어 살다가 진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함으로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는 그리 아픈 가시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히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나라는 어떤 자책감까지 들었는데요. 저는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뜨거운 용광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은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 아래로 미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땅의 것에서 눈을 좀 더 떼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가시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이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깊은 뜻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를 통해 더 겸손하고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고 가시를 통과하면서 더 깨끗한 은혜를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가운데 계신 주님 가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가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시들 가운데 하나님 빨리 빼주시기를 원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괴롭혀서 혹여나 나의 신앙이 침체되고, 혹여나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혹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은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빨리 빼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과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박아 놓으신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 은혜가 정말 순금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크게 소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셀 안에, 내 가족들 안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박혀있는 이 모든 가시를 하나님 빼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입술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많은 가시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빼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집의 가난을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우울증과 모든 감정의 기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죄책감의 문제와 또 하나님만이 나와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가시가 하나님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심어놓으신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교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더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은혜, 하나님 순도 100%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 고난의 영광로를 잘 통과된,
하나님 순수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일할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더 평온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할수록 하나님 우리 주변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셀 가족들과 우리 가족들 위에 박혀있는 하나님 모든 가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빼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꺼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가시는 하나님 새로운 이름을 붙일 때 우리에게 새로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가시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 온전히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압박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 순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